요미야, 안녕하십니까. 준벅TV의 준벅입니다. 오늘은 곤충들은 밤에 무엇을 하나에 대해서 찍어보려고 합니다. 한번 저와 함께 가보시죠. 가자. 오늘의 길잡이입니다. 오늘은 곤충 중에서 이제 꿀벌은 밤에 과연 무엇을 하나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지금 보디가드 강아지들과 함께 밤에 지금 이렇게 꿀벌을 찾아왔어요. 네, 지금 밤에 왔는데 꿀벌들이 밤에도 이렇게 문 앞을 지키면서 옹기종기 모여있어요. 지금 여름이긴 한데 기온이 많이 내려갔습니다. 기온이 내려갔기 때문에 뭔가 열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모여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경계를 하려고 이렇게 모여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얘네들은 지금 이렇게 좀 약간 예민한 상태는 아니에요. 왜냐면 밤이기 때문에 활동을 안 하는 상태입니다. 활동을 안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솔직히 건드려도 잘 쏘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굳이 건드리고 싶진 않네요. 그래서 곤충 같은 경우는 밤에 이렇게 경계 활동을 하는 곤충들도 있고요. 잠을 자는 곤충도 있고 활동하는 곤충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꿀벌 같은 경우는 밤에 보초를 쓰면서 벌집을 지키는 곤충 중에 하나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안에서는 혹시 몰라요. 잠을 자고 있을지. 밤이 되면은 주행성 곤충 같은 경우는 이렇게 활동을 조금 안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냥 간단하게 꿀벌은 밤에 무엇을 하나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밤늦게 이런 무서운 산속으로 와서 저희들이 뭘 하는지 한번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네. 혹시나 밤에 이런 곤충은 뭐하는지 궁금해요 라고 하면은 제가 볼 수 있는 보여드릴 수 있는 곤충 한해서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굿밤 되세요. 꿀벌들도 굿밤. 바이바이.